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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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세인 집사입니다. 먼저 웃으시면 나 어떡해? 아니, 감사. 고마움? 고마운 뜻? 감사는 생활이에요. 생활 전체가 즐거우면 감사가 되는 걸로 난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감사는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모든 게 다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욕심의 반대말이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제 생각에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를 이게 삶 속에 살다가 참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할 때 계속 넘어질 때 엄마가 잡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있나이. 친구가 뭘 나눠줬을 때. 먹는 걸. 살면서 유치원을 다니게 해주셔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같이 놀이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 주신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연원상학교 했을 때 조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조장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긴장이 된다.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제가 딱 이제 제 핸드폰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이 있어요. 성경에 그걸 제가 매일 보는데 하나님 뭐 약자를 뭐 굳건히 뭐 세워주신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다. 오늘 고3이라 면접을 보고 왔는데 정말 오늘 면접 가운데 주님께서 제 입술을 활용하셔서 정말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면서 딱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20년간 제가 자라왔던 것이 오직 주님께서 저를 만드신 큰 계획이 느껴져서 그게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일 감사했던 순간은 이제 선교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여러 나라에서 각종 경험을 얻은 게 저는 인생 최대의 감사라 생각합니다. 제가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거든요. 그게 면역력이 저하돼갖고 굉장히 막 온몸이 다 아파요. 막. 그럼에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은 몸이 가뿐하고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저 집사람이 뇌수정에 걸려서 4개월 헤맬 때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간절히 기대했을 때 사람이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 그때 마음에 무척 저기 감사가 일어났죠.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형님이 우리 집에 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권사까지 됐습니다. 그래 그게 너무 감사하죠.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우리 딸아이가 뱃속에서 신호를 보내왔을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 하나님을 만난 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딸아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난 후에 딸아이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 저희한테 심겨주신 것 같아요.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제가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이 대학을 보여주신 걸 보고 이성적을 감사할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좀 화가 많은 스타일인데 이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 집사가 굉장히 좀 화가 많은 성격인데 그걸 제가 잘 참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을 딱 부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래!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참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저는 굉장한 감사예요. 다른 분들은 뭐라 그러세요? 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집안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지금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항상 그저 자두 감사, 먹어도 감사,
우리 아들 딸이 빨리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이제 한번 마지막 감사가 될 것 같아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계 2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저한테 주시고 싶으신 복은 저한테 맞는 말씀을 뭐 매일같이 주신다든지,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게 복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 성경책이요. 이사 가서 더 새로운 집이거나 더 큰 집을 줄 것 같아요. 지금 새 집에 있잖아. 네. 더 큰 집을 줄 것 같아? 네. 저는 이미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이들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자녀손들이 다 영혼구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 딸하고 우리 아들이 교회를 잘 나가다가 요즘 교회를 못 나와요. 걔들을 빨리 이제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고 숙제예요. 이거는 조금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믿음의 동역자를 좀 더 빨리 만났으면 하는 그런 복을 구하는 기도를 조금 고3을 앞두고 최근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격은 아닌가요? 대학 합격이 이미 정해지신 뜻 가운데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떨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외가 쪽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외가 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흘러서 저희 이모랑 많이 건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아기가 아파서 세상에서 함께 오래 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되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너무 느꼈기 때문에 그때가 또 감사가 굉장히 컸던 거. 네. 왜 이렇게 뭐 웃을 일이 없는 가정인데 너무 신나게 막 교회에서 깔깔거리고 다니려고. 어떤 분들은 되게 주책 맞다,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듣긴 했어요. 쟤네는 아이도 보내고 뭐 그렇게 즐거울까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친구한테는 너는 하나님이 뭐가 좋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안에 안겨있을 딸아이가 그냥 믿어지고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너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뻐서 교회에 오고 사람들을 봤을 때 마냥 감사해서 그냥 웃음이 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답이 없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가요? 그냥 너의 그냥 그 밝은 미소로 열심히 사랑만 하다가 나한테 오면 지안이랑 같이 또 만날 그날을 또 천국에서 보게 될 거고 그 대신에 네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믿어지고 가장 어려웠던 때는 사고로 인해서 딸아이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때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또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감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온 건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저희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저희한테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고 싶은 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힘든 순간에도 언제나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 곁에 있어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내 삶을 너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휴전선 이남인데도 가질 못합니다. 고향이 개성 쪽이니까. 그러나 이제 빨리 통일이 돼서 다 같이 우리나라가 평화스럽게 살고 가서 전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죠. 우리 갈렙 교인들이 다 영육이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걸 느껴지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의 앞으로 남은 일생들 정말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